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71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한 저항입니다. 뭐로부터? 뇌의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굉장히 환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뭔가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라이트업이라는 것은 뭔가 가벼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을 덜 한다는 얘기지.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니까. 누가 뭐 할 때? 우리의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딱 맞붙을 때 가벼워집니다. 예측한 거랑 실제랑 딱 맞아떨어질 때 가벼워진다. 우리의 뇌는 올바른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거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예측한 거랑 현실이랑 맞아떨어지는 걸 올바른 거라 보면 되겠지. 우리는 또한 뭐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잘못되는 걸 원치 않고 우리는 위협을 받습니다. 뭐가 뭐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된 예측이 실현되지 않을 때, 예측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때 조금 위협을 받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뇌는 예측된 걸 좋아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심리학자 요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화이트와 에이시안 대학교 학생들이 모아도록 상호작용하도록 그 라티노 스튜디오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학생들이냐면 고용되어진, 뭐로서? 액터, 연기자로서. 그 연구의 연기자로서 고용되어진 라틴 학생들과 한번 상호작용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얘기지. 몇몇의 라틴 학생들은 묘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뭐와 함께? Lawyer father, 변호사 아빠랑 Professor mother, 교수 엄마랑 그리고 여기서는 summer, 여름인데 보내진, 어디서 보내진? 유럽에서 자원봉사한데 보내진 그런 엄마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아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여름방을 보내고 있는 그들 스스로를 높은 지위라고 묘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라틴계는 약간 어떤 통념이 있냐면 이거는 상식이죠. 약간 빈곤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으로는 라틴계 보게 되면 약간 빈곤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갑자기 원래 빈곤인데 근데 갑자기 높은 지위라고 그죠? 뭔가 예측이랑 다르다고 지금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낮은 지위라고 묘사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라틴을 그냥 원래는 빈곤인데 그러니까 원래 또 애들은 원래 빈곤인데 그죠? 낮은 지위 실제로도 빈곤하다고 지금 묘사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할 때 라틴인데 어떤 라틴이죠? 뭔가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부유한 라틴계라고 상호작용할 때 그리고 이와 같이 미국의 스테레오타입을 위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위협이라고 반응했다는 얘기지. 이럴 때는 위협이야, 위협. 생각보다 안 맞는 거지. 내 생각은 빈곤할 것 같은데 높은 지위 위협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그들의 혈압은 응축됐고요. 그들의 심장은 변했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게임 끝났죠. 아, 원래 우리가 예측한 거랑 다른 현실이 나타나면 몸에서는 반응하는 거지. 응축되고 뭔가 경직되고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참가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고정관념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자 CASB A를 B로 간주하다. 근데 지금 A가 되게 길어요. 스튜던트부터 그죠? 스테레오타입까지가 A죠. 고정관념을 위반한 학생들을 뭐로서 봤다? 호의적이지 않은 거로 봤다. 이런 느낌이니까 별로 싫어했다는 얘기지. 거부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이러한 방식에서 스테레오타입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냐면 서술적인 묘사의 어떤 묘사적인 고정관념은 쉽게 뭐가 됩니까? 명시적이게 됩니다. 그 현상은 이것이 판명나기에 그 현상은 반드시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환한 저항입니다. 뭐로부터? 뇌의 보상체계로부터의 환한 저항입니다. 뇌의 보상체계는 뭐야? 우리가 예측한 거죠.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지. 거기에 강력한 저항이라는 얘기는 거기랑 안 맞아 떨어진 거니까 정답을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뇌의 싫어함. 무언가가 예측과 반대될 때 정답은 4번이 제일 맞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의 뇌는 좋아합니다. 실질적인 현실을 뭐보다 예측된 현실보다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이랑 예측된 거를 현실보다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예측이랑 안 맞아 떨어진 걸 좋아하니까 1번 아닌 거고요. 인간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할. 뭘 거부할? 그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거부할 경향. 내가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 라는 걸 거부할 경향 이런 얘기 아니고요. 3번 인간들은 조정되어집니다.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그들과 비슷한 말도 안 되죠. 5번 만족치 못할 때 뇌는 작동합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스스로가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rely on은 스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but 다음에 새로운 절이 나오거든. developing music student 자체가 주어져. 발전하는 음악 학생들은 여기가 지금 현재 분사라 보는 거야. 점점 발전하는 음악 학생들은에 대한 동사기 때문에 복수했으니까 rely on 쓴 거 맞는 거 같고. 자, 2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은 주어 입니다. 동사가 이게 그것입니다라는 선행사로 쓰인 거야. 왜냐하면 어떤 그것이냐면 바로 동사가 나와버렸거든. 그럼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대수를 꾸며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discrepancy 차이를 불일치를 모아 모 사이에서의 학생의 음악의 상호 음악의 어떤 실천과 그 다음에 optimal version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주격 관계대명사 맞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선행사 있어야 되고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죠. 연구자는 또한 탐험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거 대시랑 뭐 whether 이런 거 뭐 의문사절이죠. 의문사절도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때를 명사절은 선행사 없어도 되고 왜냐 목적어 역할하니까 주동 접주동 할 때 그 접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야 돼. 명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선행사가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든 지금 explore라는 건 탐험했습니다. 탐구했습니다. 선행사 없고 뒤에는 뭐 나왔습니까? 지금 주어랑 동사랑 이거에 대한 보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expressed가 보호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4번 봅시다. 4번 하나의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긍정적인 커멘트가 훨씬 더 동기부여를 준다고. 자 4번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motivating 자체가 감정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감정 형용사는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exciting이냐, excited 쓸 거냐, boring이냐, bold 쓸 거냐, 요런 거. 근데 감정 형용사는 주체가 주어일 경우, 주체가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이 주체일 경우에는 이거는 pp를 쓴다는, 사물이 주어일 경우에는 ing를 쓴다라는, 그죠? 그런 뭔가 문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영화는 지루하다 할 때, the movie. is bold를 쓰고 싶니? boring을 쓰고 싶니? 고르라고 할 때 이 bold냐 boring이 감정 형용사 아닙니까? 그때는 이 주체가 되는 게 사물이죠. 사물일 경우에는 ing를 쓴다라는 그런 문법이 있다고 그랬고 나는 지루하다 영어로 뭐야? I am 이거는 bold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주체일 경우에는 pp를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motivated도 뭔가 동기부여 주는 힘을 내주는 이런 감정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면 긍정적인 커멘트라는 게 사물이죠. 사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ing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ikely라는 것은 이거는 두 개 다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 형용사로 쓰이면 그럴듯한 부사로 쓰이면 그럴듯하게 둘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비록 긍정적인 피드백이 is에 대한 보호가 이게 helpful이거든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여서 맞다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3번. 자, 3번. 3번도 별로 어렵지 않죠. supply 네트워크가, 공급 네트워크가 자, isolation 혼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맞잖아. 공급 네트워크는
내가 혼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거죠. 누가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고 이런 느낌이니까. 공급의 네트워크는 혼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연결과 시너지와 대립을. 좋아요. 자, 아몬드 재배자들은 어디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거기 어딘데? 거의 물이 이용 가능하지 않는, 거의 물이 없는 이런 느낌이니까 거의 물이 없는 남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재배자들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가 뭐랑 지금 클래싱, 대립한다고, 뭐랑 대치한다고, 다른 음식 산업들과. 어떤 음식 산업들이냐면, 그죠? 아, 여기서는 투부정사네요. secure 자체는 얻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적절한 물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산업들과 대치하는 걸 발견합니다. 맞잖아요? 뭐 물이 필요한 다른 산업들이랑 대치를 해야겠지. 아몬드 자체도 물이 필요한데, 그죠? 거의 이용 가능한 물이, 거의 물이 거의 이용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아몬드 재배자들은 발견한다.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산업들과 대치한다고. 그죠? 어떤 다른 산업들이냐면 적절한 물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산업들과 대치한다는 걸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맞는 거죠? 중요한 건 독자적이게 아니고 서로 지금 상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산업과 만약에 독자적이라면 대치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상호작용적이니까 대치한다 만나보시면 되겠고. 자, 런오프는 유입이야, 유입. 자, 비료의 유입은 뭐로부터? 농업 분야로부터. 그죠? 어떤 농업 분야냐면 강이나 혹은 심지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농업 분야로부터의 비료의 유입은 아마 만들지도 모릅니다. 자, sustainability라는 것은 지속 가능함. 지속 가능성을 지속 가능성의 이슈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산업에 대해서. 뭐와 같은 fish farming과, 그죠? 뭔가 양식업과 낚시업과 같은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의 이슈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업에서 막 흘러 들어가는 농약 같은 것들이 강이라든지 그 바다로 빠지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양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업과 농업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지속 가능성의 이슈.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러나 논지가 바뀌었죠? 그러나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냐면 비료를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수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사용하는 농부들은 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익스펜스는 비용을, 그죠? 깨끗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비용을 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농부들은 내보내고 이 내보낸 거에 대한 뭐 또 비용을 처리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모른 채 할지도 모른다니까. 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피할지도 모른다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보이드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이러한 예시들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산적인 요소들, 한쪽에서의 어떻게 생산적인 요소들이 쉽게 부정적인 외부 요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이제 농약을 배출해내면은 다른 쪽은 짜증나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들, 부정적인 외부 요인들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같은 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번도 봅시다. 자, 자, 특정한 상품의 소비라든지 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중 보건이라든지 폴루션과 같은 그런 이것의 생산 비용을 결정짓는 데에서의 고려하지 않는 산업에 의해서 종종 부작용 같은 것들이 약이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생산되는 거니까 다른 어떤 상품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모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이러한 어떤 부작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쓰지 않음으로써 산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낮게. 맞잖아요. 가격이 낮게. 모함으로써 코스트를 또 다른 영역으로 바꿈으로써, 혹은 산업인데 어떤 산업이면 그들 스스로가 외부 요인을 다루는 거에 마지못해 발견하는 산업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대한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바꿈으로써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맞잖아. 부작용을 신경 안 쓰면 그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잖아. 따로 이 부작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안 쓸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맞겠죠.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되게 쉽죠. 4번은 여기부터 보게 되면 뒤에 예시가 두 개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예시는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 예시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위에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바로 예시부터 볼게요. 베이킹 소다의 하나의 브랜드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죠? 뭐가 뭐한 이후에 여성들이 직업 시장으로 들어간 이후에 대량으로 60년대 그리고 그러므로 베이킹하는 시간이 거의 없던 이후에 맞잖아? 여성들이 원래는 베이킹 소다 같은 걸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어야 돼. 만약에 여성들이 예전에 직업을 가지지 않고 뭐 가정주부만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베이킹 소다는 그냥 뭐야? 빵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여성들이 이제 빵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그 회사는 베이킹 소다 회사는 홍보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그 제품 베이킹 소다죠. 뭐하기 위해서 프리저를 냉장고를 그리고 리프리지네이터를 냄새가 좋게 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베이킹 소다 뭐에 쓰죠? 청소하는 데 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빵을 만드는 데 대해서 청소로 지금 바꿨다는 첫 번째 예시로 보시면 되겠지. 즉 박스를 every 3 months 세 달마다 바꾸기 위해서 그죠?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좋게 만드는 걸 쓰는 거죠. 혹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봉급을 벌기 시작할 때 그리고 늦게 결혼하기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산업은 그죠? 또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시가 이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는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럴 때 다이아몬드 회사죠. 다이아몬드 회사는 그죠? 팔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링을 뭐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왼쪽은 우리고 오른쪽은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그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결혼할 때만 쓰는 건데 이제 이게 뭐야?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왼쪽 손은 우리야. 우리라는 거는 똑같이 결혼이야, 결혼. 우리라는 거니까. 근데 오른쪽 손이라는 것도 생겨났단 얘기야. 오른쪽 손은 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시대가 변하고 갑자기 여성들의 지위가 변할수록 똑같은 게 아니고 바뀌었단 얘기야.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예시냐면 새로운 사용이 제일 맞겠지. 그죠? 빵이 아니고 청소, 결혼이 아니고 나.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한 사용을 바꾸는 겁니다. 자, 3번으로 한 사람 되게 많은데 3번은 다이아몬드가 다른 이름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다이아몬드 링은 다이아몬드 링은 똑같아요. 베이킹 소다는 베이킹 소다 똑같아. 근데 사용이 바뀐 거지. 정답은 1번 하면 됩니다. 고맙게요. 자, 5번도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5번도 쭉 보게 되면 여기부터 볼게요. 조그만한 소년이, 그죠? come of age, 나이가 들 때, 그들의 놀이를 합니다. 그들의 아빠의 도구와 함께 놀이를 하고,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실제 무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빠를 따라한다는 얘기죠. 자, 그 문제의 진실은 대절입니다. 아이들이 look up to, 우러러보다. 그들의 부모님들을 멘토로서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 거죠.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들을 주장합니다. A high regard. 매우 높은 간주로서 그들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칭찬. 그들의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이 자라날 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is turn out just like them. 그들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면 되겠지. 엄마처럼 될래, 아빠처럼 될래가 가장 큰 칭찬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네가 멈춘다면, 그죠? 그 개인적인 인벤토리를 가지는 걸 멈추게 된다면, 그죠? 너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훨씬 더, 그죠?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가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과 훨씬 더 네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개인적인 인벤토리를 가지기 위해서 잠깐 멈춘다면 스타트 부정사를 모방하기 위해서 멈추다죠. 개인적인 뭔가 발명을 위해서 가지기 잠깐 멈춘다면 너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하기 위해 잠깐 멈춰. 그러면 항상 뭘 발견해? 내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부모, 코치, 선생님 혹은 리더들은 모두 다 남길 것입니다. 다른 어떤 표시를 그들의 마지막에 패키지에서 너의 이름에 대해 거기에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이름에 대해서는 항상 나 혼자 독자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의 표시가 묻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런 느낌이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아마도 블랭크일지도 모르며 너는 그럼 뭐야? 오로지 독자적인 너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흔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흔적이다. 자, 봅니다. 한 명과 혹은 누군가. 여기서 원이라는 건 누군가죠. 누군가를 볼지도 모릅니다. 혹은 모두를 어디에서 반사해서 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2번처럼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죠. 누군가나 그들 중 모든 사람들을 반사로서 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은 젊은 아이가, 그죠? 볼 때, 클라우드가 움직인다는 거볼 때, 구름이 막 떠다닌 걸볼 때, 그 구름은 아마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마 위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구름이 막 혼자서 막 가니까, 무서워. 그지? 위험한 거 아니야?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구름을 털이 뽀송뽀송한 양으로 본다면, 그죠? 그 메타포로지컬, 뭔가 은유적인 체인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공포를 좀 중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그걸 양으로 갑자기 비유를 해버리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클라우드는 여전히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라고. 자, 여전이란 얘기는, 그죠? 양으로 보게 되는 순간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 맞잖아? 살아있고, 근데 양으로 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괜찮은 거 같죠?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자, 억압과, 그죠? 뭔가 억압시키는 거랑 중화는,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중화는 가능한 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고 중화하는 게 굉장히 뭔가, 뭐란 얘기입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가능한 전략이지만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 자, 움직이는 구름에 직면되어 있는 아이들은 분사 구문이에요. PP니까. 뭐뭐 되어진 아이들은 이론화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냐면 구름이 살아있는 걸 멈추는 방식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론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시문 다음에 지금 B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저 세부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세부사항이냐면 양으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여전히 alive, 그죠?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지. 근데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아예 살아있지 않은 거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자, 지원 볼까요? 자, 아이들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뭘 발전시킬 수가 있냐면, 그죠? 이론적인 건설인데 움직이는 구름을 뭐로부터?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래서 결국에 살아있는 구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론적인 건설을 개발할 수 있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A반 한번 가볼까요? 구름의 움직임은 차이가 될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움직임의 종류로부터. 어떤 움직이냐면 어떤 것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움직임의 종류로부터 차이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지 만약 그들이 밀어진다면 윈드에 의해서만 밀어질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 없이? push, 미는 것. 외부에 미는 것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A가 올수 있는 건 뭐냐면 B 마지막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야? 살아있지 않는 걸로, 살아있는 걸 멈춘 걸로. 여기도 세부상으로 보면 되겠죠. 어떤 거야? 살아있는 게 않는 전략에 대한 세부상으로 보시면 되겠지. 살아있지 않은 전략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외부에 미는 것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이거 살아있지 않는 거에 대한 전략의 세부상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BAC가 되겠지.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이론적인 건설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로부터 분리가 되는, 사람과 동물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는 없어집니까? 살아있는 클라우드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이론적인 구조는 여기도 세부사항이죠. 그러니까 총 세부사항이 세 번 나왔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전략이니까 그거를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네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 사이에서 경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로직을 사용하세요. 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BAC가 제일 맞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7번. 자, 니고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협상이죠. 협상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도로. 어떤 시도죠? 탐구하고 대립되는 포지션을 리컨사일. 우리말로 리컨사일 같은 거는 뭔가 경감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립된 위치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탐구하는 시도로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화해시키다, 뭐 누그러뜨리다 이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예, 이런 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B 한번 가볼까? 자, 이러한 때때로 다른 형태,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한 때때로 다른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에. 그럼 당연히 C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자,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결과냐면 주로 선호하는 하나의 파티를 다른 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한쪽보다 다른 쪽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선호하는 일반적인 결과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협상의 목적은 뭐 하는 것입니까? 확인입니다. 영역의 확인입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공통된 관심사와 그 다음에 대립에 대한 확인입니다. 맞잖아? 협상을 하게 되면 관심이 뭐가 있고 대립이 뭐가 있고, 자, 이러한 어떤 감각에서 파티에 대한 의도에, 그죠? 어떤 파티들의 의도에 매달려 있는 공공이익에 대한 영역은, 그죠? 공공이익에 대한 영역, 서로 좋아하는 영역은 아마도 확인될지도 모르고 정제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받을지도 모릅니다. 협상된 형태나 substance, 물질 같은 걸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C는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공통된 이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게 C니까 제시문 다음에는 무조건 C밖에 안 나오는데 C는 지금 이런 느낌이죠. 근데 A는 어떤 느낌이냐면 차별, 그러니까 지금 공통의 이익, 큰일 났다. C, 제시문 다음에 C인데, 제시문 다음에 C는 공통적인 이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또 물론 모두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차이의 영역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마도 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 상호작용에. 해가지고, 여기서는 약간 논지가 반전되는 거야. 공통 이익이지만 반전이고, 그죠? 접속사가 없는데도 논지가 반전이야. 그 이유는,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이유는 공통이익이지만 차이도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좀 어렵죠? 내용상 반전이기 때문에. 근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죠? 차이에 대한 영역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미래의 어떤 협상의 주제가 될 것이고, 심지어,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죠? 파티가 매우나 높게 서로 대적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우에서 그 과정은 지배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Exposition, 뭔가 그 탐구에 의해서 종종 very often in public of others, 종종 대중적인 거에서, 그죠? Exposition에 의해서, 그죠? 지배될지도 모릅니다. 탐구에 의해서 뭐에 대한? 대립의 영역에 대한, 그죠? 대립의 영역에 대해서 매우 종종 대중적으로 어떤 그런 대화에 의해서 그 과정 같은 것들이 지배될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협상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혹은 때때로 다른 협상이란 얘기는 대명사로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혹은, 그죠? 다른 형태라는 것은 공공이익이라든지 차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러한 혹은 다른, 요게 어떤 디스라든지
그 다음에 other, 그죠? form. 요기를 받겠죠, 이렇게. 이게 뭘 받는 거야? 이거랑 이걸 받는 거니까. 그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죠? 협상은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어떤 기능인지 뭘 하기보다는 대립적인 interest를 누그러뜨리는 걸 제외하고 기능을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포함할 것입니다. 딜레이 하는 거를, 그리고 홍보를, 그리고 다이버팅, 전환시키는 거, 관심을, 혹은 구하는 거, 인텔리전스를, 뭐에 대한, 다른 파트에 대한. 그리고 이것의 협상 포지션을 구할지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라가지고, 이거 혹은 다른 형태에서, 그죠? 협상의 다른 형태에서. 라는 것은 그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CAB가 맞다는 얘기죠.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8번은 만약에 목적이, 그죠? 발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세트 커리큘럼을 최고로 다룰지. 자, 세트 커리큘럼은 교과 과정이죠. 교과 과정.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팩트 같은 것들을 feel, 넣기 위해서 세트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장 잘 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표라, 목표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투부정사 진주어죠. 시간, 태스크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 과업, 수업 이런 느낌이야. 수업의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뭐와 같은 홈워크를 할당하는 것 같은 수업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막 사실을 때려넣기 위해서는 숙제 같은 시간을 많이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거 뒤에 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2번 뒤부터 보게 되는데, 2번은 이러한 태도는, 그리고 반응은, 학생들의 파트에서의 반응은 나옵니다. 뭐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관점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학습, 그리고 결과, 방법인데 그들이 조직하는 방식이지. 뭘 조직해요? 그들의 클래스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 봐봐. 2번부터는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태도라는 거는 9위 위에 나오는 학생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봅시다. 이런 뭔가 바뀌는 겁니다. 질적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어디에서? 방식에서.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를 태스크랑 관련시킨다는 것으로 보는 방식에서의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과정에서 열중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 활동과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차례대로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태도가 뭐냐면 이 질적인 변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는 것, 이러한 질적인 변화, 이런 태도들과 반응들은 근데 선생님한테 달려있다는 건데, 선생님이 뭘 보는 거야? 클래스룸을 어떻게 조직할지, 이런 거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클래스룸에 조직한다는 얘기가 뭐야? 앞에 나오는 제시문에 교과 과정 세트이기 때문에 클래스룸을 조직하는 것, 즉 어떻게 교실을 만들지에 대한 바로 그 뒤에 나오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그 사실 같은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도록 하는 거야. 즉 숙제 같은 걸 엄청 많이 내주는 거지. 그러나 그죠? 그것은 거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variable, 뭔가 중요한 변수에서, 어떤 거냐면 요 사람이 확인한 중요한 변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의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늘리는 거야. 즉 숙제 같은 것만 열심히 하도록 시간을 늘리는 거는 근데 좋지 않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것은 아마 이것은 말이 됩니다. 보는 것이 교육을 덜 뭘로 얼마나 많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커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less and more이기 때문에 not A but B로 보시면 되게 편해요.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다룰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이 말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제일 맞는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그 앞에 클래스룸에 대한 조직하는 게 나왔고, 그래서 클래스룸을 조직하는 게 숙제를 많이 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자, 맞습니다. 몇 가지의 컨테스트 대회는 월드 클래스로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은 힉스의 뭐 입자의 확인과 같은, 그리고 높은 고온 초전도체 발전과 같은 월드 클래스로서 몇 가지의 대회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죠? 뭔가 한두 가지의 강력한 어떤 것들만이 대회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지. 과학은 때때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뭐로써? 승자 독식 대회로서. 그죠? 1등만 다 차지하는 거 의미하면서 There are no reward, 보수가 없다는 거죠. 2등이나 3등에게. 이것은 극한의 어떤 너무나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과학적인 컨테스트의 어떤 견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학 컨테스트를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과학 컨테스트를 승자 독식이라는 방식에서 과학 컨테스트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죠? 이것이 어쨌든지 간에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기본 대신 뭐뭐를 고려하자면이죠. 반복과 확인이 사회적인 가치이고, 그리고 과학의 공공의 어떤 공통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복과 입증이라는 건뭔 뜻이냐면 한 번만 해가지고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이론 가지고 또 반복하고 이거를 입증해내는 거는 한 사람만이 끝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 거를 고려하자면 어쨌든지 간에 그 위에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확한 설명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문제 알겠죠? 뭔가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물론 큰 어떤 성공을 거두겠지만 과학이라면서 그 이론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지, 혹은 진짜인지 아닌지 입증도 중요하다 문제야.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승자 독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또한 부정확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가주어 이시 진주가 되시죠? 이것이 제한한다는 것은 뭘 제한해? 단지 소수의 대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그죠? 뭔가 비정확합니다라는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의 컨테스트만, 소수의 대회만이 존재한다는 것. 예를 들어, 노벨상만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은 좀 부정확합니다. 맞아요. 몇 가지의 컨테스트는 좀 월드클래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와 같은 대회들. 근데, 그러나, 많은 다른 컨테스트들도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게 나왔는데, 3번에 만약에 정답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3번 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의 대회만 존재한다는 걸 제안하는 건다 틀렸다라는 얘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도 뒤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소수만이 존재한다가 위에 나와야 돼. 근데 3번에는 정답에 여기 들어가야겠죠. 소수만이 존재한 거니까. 요기라든지, 힉스라든지, 초전도체. 이런 아주 소수만의 월드클래스로서 대회가 보여지는 거야.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다. 정답은 3번이 맞다는 얘기지.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10번. 자, 비교 심리학은 발견합니다. 뭔가 포인팅이 독특하다는 거, 우리 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밖에 포인팅을 못한다가 쭉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잠깐 볼까냐면 명백히 단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지 구조를 모아는 데 필요한 그 협동적이고 사회적인 동기부여의 종류를 지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조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뒤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연구, 언어에 대한 연구, 인지 과학에 대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던 반면에 이것의 논리적인 구조에 집중되었던 반면에 새로운 뉴스죠. 포인팅에 대한 새로운 뉴스는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죠? 대안을 제안합니다. 즉 뭡니까? 언어에 대한 본질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인데 커뮤니케이션 마인드. 뭘 통해서? 공유되어진 인텔리전스. 뭔가 이제 협동을 통해서.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At the center of it. 전치사구가 튀어나온 거야. 자, is가 동사고 이거죠. 보어 도치예요. 이거에 대한 주어가 끝이야. 여기 주어야. 그죠? 자, 그 포인팅에 대한 뭔가 심플 간단한 행동은 여기에 중심에 있다. 그죠? 즉그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마스터 되어야만 하는 뭐 전에 언어가 학습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언어가 학습되기 이전에 그 행동인데 반드시 마스터 되어야 하는 그 행동이죠.
그죠? 이것은 여기에 중심에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언어가 마스터되기 이전에 포인팅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그죠? 다시 한번. 뭔가 간단한 포인팅에 이러한 뭔가 속임수적인 간단한 이런 행동은 여기에 중앙에 있다. 즉 그 행동은 뭐냐면 반드시 마스터 되어야만 행동이죠. 포인팅이라는 행동이. 뭐가 모전에 언어가 학습되기 이전에. 그럼 포인팅이라는 거는 언어 이전에 미리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포인팅은 아마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독점적인, exclusive, 독점적인.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본질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유되어진 뭔가 협력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master pointing. 그리고 여기 센스가 여기까지죠. 언어의 본질이 공유되어진 의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포인팅에 대한 마스터리는 반드시 언어보다 앞서야 된다. 정답은 1번이 맞겠죠. precede 앞서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 다음 주에 72회로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